네, 안녕하세요. 카젠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푸조의 508SW 스테이션 웨건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508 세단의 바리안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고요. 보시면은 근데 제 눈에는 첫인상은 508 세단보다 이 SW가 훨씬 멋진 것 같아요. 뒤에 보통 이런 웨건 형태의 차들은 저쪽 2열 뒤쪽 트렁크의 위에 C필러 뒤쪽이죠. 그쪽이 이제 짐 공간으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가 길어 보이는 우스갯소리로 장의차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상당히 유려하게 빠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루프에다가 루프박스를 달고 있는데도 차가 미끈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리고 이 508SW 같은 경우는 세단에 비해서 길이가 지금 30mm가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잘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옆에서 봤을 경우에는 빛을 받아서 도어 핸들 주변으로 이런 라인 들어간 것들이 잘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도 차가 상당히 좀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볼륨이 굼실굼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508 세단에서 봤었던 헤드램프가 그대로 들어갔고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수직으로 쭉 떨어져 있죠. 그리고 헤드램프는 모두 LED 타입입니다. 로우빔, 하이빔 모두요. 그리고 저 지금 방향지시등이 원래는 DRL 자리로 방향지시등이 깜빡거리지 않을 적엔 하얗게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시동을 켜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전면에 508 모델명이 붙은 것도 그대로 여전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요즘 아주 그냥 무지하게 파내잖아요. 이508 같은 경우는 적당히 밸런스 잡혀 있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볼 경우에도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게 특히나 기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기존 3 시리즈 웨건과 세워놓고 보니까 확실히 얘가 더 넓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치적으로도 넓지만 이런 팬더 휠하우징 쪽을 약간 좀 부풀려놔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8SW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어요. 5,131만원짜리 단일 트림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은 다 같습니다. 들어간 바디 파츠라든지 이런 휠이라든지 휠도 보시면은 아주 어떤 크롬일이 아니라 약간 검은색이어서 이런 것도 좀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타이어도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트 4가 들어갔어요. 235-45ZR 18인치인데 이것도 단지 이 차가 짐만 싣고 달리는 게 아니라 운전의 재미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넘치는 타이어긴 하죠. 이 차는 뒤가 확실히 예뻐요. 웨건과 해치백들이 모두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508SW 같은 경우는 특히나 뒤가 많이 예쁩니다. 테일램프는 508 세단과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조형미가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낮이라서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결을 갖다가 아유 뜨거워라 이 결을 갖다가 네 가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시트로잉에서도 DS7 가지고서도 이런 좀 조명률을 가지고 무슨 보석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PSA 안에서도 푸조는 약간 좀 대중적인 브랜드를 지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508SW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 윈도우 와이퍼 밑에 푸조라고 써있는 건 거의 포르쉐죠. 포르쉐가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근데 제 눈에는 이 가격에 이 브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장식이긴 한데 약간 리어 디퓨저 같이 이런 홈도 파놨죠. 하지만 그냥 디자인이에요. 이건 뭐 어떤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방 안개등도 제가 켜놔봤어요. 보시라고. 근데 이 정말 백미는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는 제가 일전에 세단에서도 한번 키로 잠금 해제를 하면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지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끝내주죠. 앞에도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네,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508 세단 때도 보여드렸었지만 신형 508들은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그래서 쿠페처럼 도어가 지금 이게 끝이거든요. 위에 없는 거예요. 2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멋있어요. 그런 우려보다는 멋지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살짝 조심해야겠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일반 애건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같은, 멋쟁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프랑스 감성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트렁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508 세단도 그 패스트백, 스포츠백 형태였잖아요. 트렁크가 위로 리어글라스 전체가 넓게 열리는, 그래서 짐 싣기가 용이했었는데 얘는 뭐 외관이니까 그 부분에선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라인 들어간 게 굉장해요. 이게 앞쪽보다 뒤에서 봤을 적에 더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파나메라 같네 진짜. 이게 자꾸 근데 파나메라 생각이 나는 게 뭐 저런 푸조도 그렇고 멋져요. 5,131만원에 상당히 가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508 세단 같은 경우는 GT 라인과 GT가 있었고, GT가 좀 더 위급이었죠. GT 라인에는 직물 시트가 들어갔었죠. 스웨이드와 직물이 섞였었던. 하지만 508 SW는 가죽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요즘 여기저기서 퀼팅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도 퀼팅이긴 한데 이런 독특한 어떤 푸조만의, 저게 뭘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같기도 하고. 하지만 모양도 상당히 좋고요. 사실 모양은 같아요. 걔는 그냥 직물이었고 얘는 거기다가 가죽을 씌운 거고. 그래서 시트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몸을 잘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도 두 가지까지 메모리 시트가 되고, 모두 전동식이고 요추 받침도 있고, 거기다 마사지까지 있어서, 마사지는 물론 아주 시원한 편은 아닌데 저 뒤에서 뭐가 손 같은 게 굼실굼실 눌러주고 사라지고 눌러주고 사라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유, 없는 것보다 호사죠. 그리고 보시면 윗 어깨에도 이렇게 살짝 있어 튀어나왔잖아요. 이 옆구리 볼스터만이 아니라 위쪽 볼스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가 코너에서 집어던지면서 탈 수 있는지를, 어떤 실제로 그렇게 타진 못하더라도 이런 시트에서나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508 SW의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도 508 세단과 똑같아요. 수평을 강조한, 그리고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듯한 이런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가 눈을 잡아 끌고, 이런 기어노브까지. 하지만 얘는 그대로 이걸 당겨 여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시가잭도 있고, 별도 수납 공간도 있고, 또 하이그로시, 전체가 하이그로시라서 지금 이런 건 좀 아쉽죠. 기어노브는 잡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새도 훌륭하고, 보시면 손 올리기도 좋고요. 오작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엔진 시동 버튼도 이쪽에 있고, 그리고 센터피셔 조작 버튼은 이렇게 피아노처럼 오디오, 또 온도 조절 장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얘는 없어요. 케이블 갖다가 스마트폰 연결하면 미러링으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차 설정, 또 전화, 이건 메뉴 관리. 얘는 그리고 그 코핏, 아이코핏 앰플리파이. 이건 뭐 먼저 보여드리자면 누르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마이부스트랑 릴렉스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모드에 따라서 실내 에어컨, 그리고 오디오, 차의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두 일관되게 조절을 해줍니다. 동그랗지 않으니 운전대 때문에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차인들이 이상하게 생겼네, 특이하게 생겼네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되게 다이내믹하게 운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프트 패들도 이렇게 갖춰져 있죠. 얘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풀 디지털 방식이죠. 다이얼, 주행, 퍼스널, 최소 네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를 하면 딱 요것만 띄웁니다. 속도하고 기어 단수, 그리고 주행 거리, 또 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활성화, 그리고 헤드램프 켜진 것만 보여주죠. 주행으로 가보면 양옆에 이제 타코메터와 스피도미터가 이제 뜨죠. 엔진 회전계가 오른쪽, 속도계가 왼쪽, 그리고 주유량이 왼쪽에 있고, 냉각수 온도도 오른쪽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요거는 그 첨단 운전자 보조기능,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활성화 비활성화예요. 다이얼로 하면 또 이렇게 바뀝니다. 네, 다이얼이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네요. 왼쪽이 스피도미터 속도계, 오른쪽이 엔진 회전계고요.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508SW도 508 세단과 마찬가지로 키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일반 푸조 키입니다. 트렁크도 이 라인 보시면 엄청 예쁘죠. 리어 해치가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깎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어떤 짐차스럽지 않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높게 다 열리는데 지금 이 정도면 성인의 머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죠. 자, 가장 관심 있어 하실 트렁크죠. 외관이다 보니까 확실히 트렁크가 길고 얘가 볼보에서 내놨었던 V60 크로스컨트리하고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V60cc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상고를 높여서 그런 데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차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내 공간은 이 508SW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트렁크는. 하지만 이런 바닥 꾸밈새 같은 경우는 508보다는 V60cc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파티션 같은 게 잘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죠. 구획이.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V60에서는 그런 네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트가 들어있었거든요. 바닥에 물건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저 도그 네트로 앞에를 막는다든지. 얘는 근데 그런 네트는 포함이 되어 있질 않네요. 그리고 하지만 옆에 사이드 레일 같은 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렁크 네트 묶을 경우에 상당히 쓸모가 많죠. 저기다 묶고 여기다 묶고 또 이쪽에도 묶고 네 귀퉁이에다가 묶을 수가 있고 저 안쪽에까지 있으니까 여섯 귀퉁이네요. 저 끝에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레버로 한 번에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리고 좋네요. 이 트렁크 막인데 가림막인데 여기에 레일이 반 레일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그냥 땡기면, 그러니까 이게 윙윙윙윙 이렇게 되지 않게끔 밑에 또 이런 가이드가 잘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짐을 실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올리면 이제 룸미러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야가 좀 가리죠. 네, 지금 룸미러 통해서 보는 건데 저 가림막을 원상태로 아니면은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정도로 시야가 제약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보다 윗급의 차들로 가면은 이것마저도 전동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이런 네트가 쳐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가잭이 하나 있고, 그리고 508SW는 모든 실내 뭐 독서등이라든지 실내등이 LED예요. 이렇게 하얗습니다. 밝기에 참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짐 실을 적에 이 높이는 좋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제 다리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178인데 뭐 평균이죠. 무릎보다 조금 위죠. 그래서 짐 밀기도 상당히 편해요. 약간 둔덕처럼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걸릴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게 보시면 스틸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짐을 밀어넣기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짐을 안에다 실었으면 바깥으로 뺄 때도 여기에 스크래치 나기 쉽잖아요. 그런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짐이 여기에 걸려서 뭐 주행 중에 네트로 묶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 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해치백이나 외관 오너들은 이런 별도의 또 매트 같은 걸 또 깔잖아요. 그런 수고를 덜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 공간을 접으면 어떻게 얼마나 트렁크가 확장이 되는지도 보여드려야죠. 일단은 저 가림막을 제거를 하겠는데, 가림막 제거는 요거를 당기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당겨볼게요. 지금 벨트 때문에 걸렸는데, 네, 아주 힘차게 넘어가네요. 네,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V60cc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 클지. 근데
얘도 깎인 부분은 딱히 없네요. 그렇다고 뭐 패인 부분도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 보시면 리어 시트하고 요 벽 차이가 좀 있잖아요. 하지만 공간은 그래도 상당합니다. 풀플랫은 아니네요. 그래서 살짝 저쪽에 올라갔는데 저 올라간 거는 얘가 V60cc보다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어를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로 서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마침 트렁크에다가 단스를 실을 일이 있어가지고 실어봤는데 이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꽤 여유롭죠. 그래서 짐을 싣기에는 최적화된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 협탁인데 세워서 싣기는 어렵겠지만 눕히면은 뭐 한 4개, 5개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테일 램프인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리어 글라스가 별도로 열리진 않아요. 이것도 열렸으면은 정말 뭐 엄청 호응이 있었을 아이템이긴 한데 그렇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네,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2열 공간은 508 세단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발 놓는 공간도 보시면은 발등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외관답게 헤드룸이 세단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세단은 그나마 근데 508 세단도 뒤로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형태였었잖아요. 근데 얘는 뒤가 완전히 여유로운 외관이다 보니까 주먹 한 개 이상이 들어갈 헤드룸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시트는 좀 높아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시원하네요. 근데 여기는 508 세단 때와 마찬가지로 살짝 시야가 윗시야가 걸리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터 글라스도 잘 뚫려 있고 완전 뒤에도 쪽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사실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어떤 트렁크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가끔 볼 때 없지 뭐. 그냥 저건 멋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우리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고리를 만들어 놔서 트렁크 네트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가림 네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게 별도의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도 보시면 그러니까 2열을 완전히 접어서 뒤에다 큰 짐을 실었을 경우에 큰 짐이 운전석으로 침범하지 않게끔 안전을 위해서 그 가림막을 아예 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는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드 타입이긴 한데 그래서 1열 승객에게 좀 더 어떤 개방 거주감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바닥에도 보시면은 2열 승객을 위해서도 이런 송풍구가 뚫려 있고요. 이건 508 세단도 마찬가지였죠. 밑에는 USB 차저를 위해서 소켓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발 쪽에는 송풍구는 따로 없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트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외관이지만 SUV만큼 적재 공간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이런 도어 포켓 같은 경우는 세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PT병까지 못 들어가겠고 작은 PT병은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디자인 보세요. 소재는 지금 뭐 우레탄에 플라스틱에 가죽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또 트림도 알루미늄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카본은 아니고 이런 그레인 이런 패턴이 들어간 가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소재를 잘 썼어요. 색깔을 여러 개를 쓰진 않았는데 소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고급감도 상당히 있죠.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는 1열 운전석이죠. 보시면 운전자 쪽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 저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여기도 야트만하게 기어 노브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벽이 얕긴 하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차라는 거를 드러내죠. 저 운전대는 뭐 최고죠. 네, 지금 이 영상은 508 SW의 508 스테이션웨건 2열에 카시트 장착하면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세 남아입니다. 95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1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부쩍 모르겠어요. 원태야 어때? 응? 멋져. 멋져?
네, 이 차가 그리고 2열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를 뒤에 태우고서 갈 적에 이런 속도 방지 턱을 넘을 적에 움직임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2열에다가 아이를 태울 적에도 신경 쓰이는 게 덜하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떤 패밀리카로 쓰기에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 아, 이 차는 어때요? 이 차 엄청 좋은데? 이 차는 어때요, 엄마? 네, 이제 508 SW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지금 그래도 확실히 진동은 전해지네요. 요즘 디젤차 치고는 그래도 좀 꽤 소음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떨리는 게. 이런 기어노브라든지 암레스트에서는 올라오는 게 없는데 운전대하고 네, 시트에서는 꽤 잘 전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508 세단과 하드웨어적으로는 같아서 177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터보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최대 토크는 40.8kgfm고요. 계기판이 508 세단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아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티어링 휠은 위에가 깎여 있어서 시야적인 걸로는 지금 제약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얘를 또 낮추면 더욱더 잘 보이긴 할 거고 최대한 올리더라도 지금 맨 밑에 있는 420km 주행거리 정도만 살짝 가리는 정도입니다. 이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그렇고 아래의 폭도 그렇고요. 이런 느낌이 돌아나갈 적의 느낌이 살짝 뒤가 지금 요철 부분에서는 톡 튀었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아무럴 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소음 그런 거는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밀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이게 신경 쓸 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가 지금 이제 이 양옆에 유리는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네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두꺼워서 어떤 소음 차단에는 도움이 좀 일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그리고 또 이 도어 패널 사이에 어떤 흡음재를 많이 쓴 그런 차는 아니에요. 얘는 근데 좀 적응이 필요한 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이에요. 이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프트 패들보다도 밑에 있는데 손에 잘 안 익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운전대 이 스포크에 가려가지고 보려면은 운전대를 틀어서 이 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처음 타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전대는 이렇게 유턴할 경우에도 상당히 재밌죠. 진짜 장난감 차 같아요. 상당히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과 형태가 모두 만족스러운 스티어링을 같아요. 요거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거 빼고 피아노 건반 같은 이런 조작 버튼들도 금속의 어떤 차가운 느낌이 잘 살아있고 이런 버튼 다이얼 유격도 없습니다. 돌려보면 흔들어 보면 없고 얘는 근데 508 세단 때도 그랬지만 이거 왜 이렇게 좀 낮춰놔서 계기판은 또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선 이동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도 좀 아깝죠. 뭔가 좀 더 쓸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 근데 뭐 디자인적으로는 쭉 뻗은 이런 수평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오토홀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립 컴퓨터는 이걸로 조작을 하고요. 지금 보면 얘가 연비가 공인연비가 13.3 정도로 나오는데 시승 중에는 한 10km 안팎으로 나왔어요. 실제 주행에서는 공인연비에 준하는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웃기네. 이 계기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뭐 이게 도는 게 이것도 지금 처음 봤어요. 야, 이런 것도 디자인 디테일을 넣어놔서 참 재밌는 차입니다. 뒤가 확실히 좀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슬쩍슬쩍 미끄러뜨리기도 쉬운 것 같아요. 얘는 오토 하이빔도 들어갔고요. 그건 뭐 켜고 끌 수가 있는데 그냥 켜두는 게 좋죠. 주차 센서도 이제 삐삐삐삐 거리면서 주차할 적에 장애물 가까워지면 알려주는 건데 이건 후진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다가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이렇게 버드아이 뷰처럼 전체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뒤쪽 트렁크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에 도움이 되겠어요.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닌데 네, 이렇게 해서 아 화면을 고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 180도 뷰를 할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뷰, 오토 뷰, 오토 뷰는 저 스스로 화면을 정하는 거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관에서는 좀 더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트랙션 컨트롤 여기서 끄는구나. 이거는 겉으로 버튼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애드블루도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미러 폴딩 방지, 후진 기어 체결 시 도어 미러 조정. 이건 기어 후진으로 바꾸면은 사이드 미러가 각도를 밑으로 비추면서 연석 같은 거에 휠 찍히지 않게끔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리어 와이퍼 작동. 후진으로 넣었을 경우에 리어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리어 와이퍼의 작동을 실행합니다라는 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작동하고 있는 거를 멈춘다는 건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거를 작동시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근데 어쨌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DCR을 좀 더 확보하게 도와준다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권장 속도 감지. 이거는 도로 표지판 보면서 여기 띄우는 거예요. 지금 80km고 피로 감지는 2시간 뭐 3시간마다 커피 마시라 뭐 쉬라 이렇게 뜨는 거. 교통 표지판 인식 또 마찬가지고, 사각지대 모니터링은 사이드 미러에 블리스 있죠? 그 기능입니다. 지금 18인치 휠에 235 두께의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 그런 세팅에서도 차가 전해주는 느낌이 단단하다거나 딱딱하다거나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전에 508 세단에서도 느꼈었던 부분의 연장인데 PSA 그룹에서 쓰는 신형 플랫폼이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편안하면서도 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다가 속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한계 주행에 가까워지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차가 좀 더 옹골차지면서 확실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브랜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력이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선 편안하지만 본격적인 성능을 내면서 달릴 적에는 또 운전자에게 그런 안정적인 느낌을 곧잘 전해주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이508 스테이션 웨건은 패밀리 지향의 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운전자에게 운전 재미도 적당히 전해주는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속에서 20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게 세팅이 돼 있어서 저속에서의 좀 머뭇거리는, 물론 그게 터보레그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엔진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세팅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가끔 근데 다이내믹하게 주행을 할 적에는 아쉬운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단을 부여잡으면 좋겠는데 고단을 유지를 해서 약간 좀 RPM은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맞춰서 못 올라가는 것 같은, 올라가지 않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그게 크진 않고요. 저는 꽤 잘 팔릴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리고 뭐 인테리어 설명 때, 트렁크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정확히 부딪힐 모델은 시장에서는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와 부딪힐 텐데 가격적인 부분은 얘가 더 싸잖아요. 5,131만원. 그리고 동력 성능, 어떤 주행 성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쫀쫀한, 푸조의 전형적인 그런 쫀쫀한 주행 질감이 남아있어서 이게 상당히 운전자를 즐겁게 하네요. 아까 정차 중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차가 전해주는 진동, 그런 게 이런 운전대와 시트를 통해서는 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뭐 차가 내는 잡소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불쾌한 노면 진동이나 소음 이런 거는 꽤 잘 걸러져요. 그러니까 정지 시에 느꼈었던 진동이 주행 시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동이 뭐 크게 올라가진 않는 수준이에요. 네, 오늘 푸조의 508 스테이션 웨건 508 SW 시승을 했고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만족했어요. 동력 성능도 그렇고 무엇보다 뒤에 트렁크 쓰임새가, 그리고 트렁크 그 리어 뷰가 뒷모습이 상당히 예쁘네요. 네, 이상으로 푸조 508 SW의 시승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남겨드리겠습니다.